자, 안대를 한번 벗어보세요. 오. 어땠어요? 온몸에 건강이 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 죽었었어요? 아니 그 전에는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감각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좀 달랐어요. 어떻게? 눈으로도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들어요? 아, 갑자기? 촉각하고 코로 들을 수 있어서. 들어요? 아 이게 아닌데? 왜 이러지? 긴장했나 봐요.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마음껏 웃고 자연 속을 누비는 특별한 하루. 도시 아이들과 농촌이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숲 체험과 예절 교육까지 마치니 마을 어르신들이 따끈따끈한 고구마를 구워주셨는데요. 오, 어쩜 이렇게 커요 저거. 맛있다. 깨알을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지. 이렇게 맛있어. 좋은 거. 갑자기 달게. 뭐라고 말을 해야지. 닭이 어떻게 말을 하냐. 고구마 먹고 싶다고? 너 거기서. 너 거기서. 너 고구마냐? 고구마 내놔 일로.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이야. 산수유 마을에서는 닭이 산수유를 먹었지 고구마를 왜 먹어? 아니 닭이 산수유를 먹어요? 네, 저도 믿기지 않아서 일단 따라가 봤어요. 아니 저기, 아니 근데 어디 닭이 어디 있대요? 아니요. 산에 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어? 어머, 어머, 아니 닭이 산에 있대요? 네, 이게 산에 있는 뱀도 잡아먹고 닭이 뱀을 잘 먹습니다. 뱀도 잡아먹고 벌레도 먹고 씨앗도 주워 먹고 산수유도 주워 먹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크는 약을 전혀 안 먹는 그 크는 그런. 그 자연 그 방사시킨 닭입니다. 오. 네, 추읍산에 있어 공기가 좋고요. 남한강이 있어 물이 맑은 권역이라 그런지 여기서 닭도 그냥 막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시더라고요. 산수유 보이시죠? 아니 근데 진짜로 닭이 산수유를 먹냐고요? 네, 산수유 열매뿐만 아니라 산수유 원액까지. 아유 정말 잘 먹고 자란 닭들입니다. 어머 원액. 이거 사람도 먹기 힘든 건데 아깝잖아요. 우리 마을에 산수유 가공공사 입구에서 네. 가공공사에서 나오는 걸로 쓰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 타이에서는 도저히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건. 머리도 좋아져요? 당연히 머리가 좋아지죠. 사람도 좋은데 닭한테도 좋겠죠. 아 그럼 닭대가리가 아니에요? 네. 성격은 좀 이 사람도 약을 먹으면 좀 건강하게 좀 활발해듯이 닭이 좀 지랄을 치는 것 같아요. 지랄을 좀 해요. 아이고 네. 아이고. 지나치게 건강해졌네요. 좋으니까. 네. 마을의 또 다른 명물로 급부상 중인 산수유 먹인 토종닭. 어머 설마 그걸 바로 잡으셨어요? 그럼요. 요게 바로 아까 그 산수유 먹인 닭으로 끓인 산수유 닭 백숙인데요. 정말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닭 볶음탕도 나올 거거든요. 산수유를 먹고 자란 닭이라 그런지 왠지 모르게 아주 쫄깃하고 부드러운 것 같더라고요. 전날 제가 배가 고파서요. 정말 정신 못 차리고 먹었어요. 아니 다리가 잘 뜨거지네요. 네. 정말 한 입에. 어머. 어우 저거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아니 맛있게 먹으려고 부터 먹고 먹네. 이게 서울서 이게 거리가 1시간 한 10분 정도 걸거든요. 이게 많이들 오셔서 하루 숙박도 온데 좋은 게 있습니다. 유선당이라고 여기가 주무시고 가시고. 남자친구 있어? 없어요. 남자친구 하나 데리고 와. 왜요? 생에서. 아 이런 데 데리고 오면 산소 여기 마을 산소에 그냥 이거 대서 먹으면 기운이 좋고 응? 좋잖아. 기운이 좋으면 뭐가 좋은데요? 네가 좋잖아 거기서. 봄에는 노란 산소의 꽃이 만발하고 늦가을에는 붉은 열매가 산세를 물들이는 곳. 오늘의 대박마을 경기도 양평의 산수유 권역이었습니다. 이야 참 잘 봤습니다. 산수유는 이제 산이 있어서 오랜 세월 갖고 오신 거고 네. 그 인성 체험 프로그램이요. 네.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저도 오래간만에 했는데요.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눈을 가리니까 이 감각으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올 겨울에 그 농촌 체험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져 있고 인성 학교도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가셔서 그 산수유 드시고 체험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산수유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주에서 또 특별한 자연에서 찾은 보약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원준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